길, 진리, 생명. 요한복음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한다는 말이냐? 아멘. 부처는 자신을 언젠가 잃어버린 도시를 우연히 발견한 사냥꾼에 비유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른 것과 만나게 하는 안내자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는 길을 안내하는 분입니다. 길은 안내자 이전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길은 부처 이전에 누군가 지나갔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지나가지 않기에 잃어버린 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처에게는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길의 끝에서 만난 도시가 중요합니다. 길은 도시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처가 발견한 것처럼 잃어버린 도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길을 따라가면 진리와 생명과 만납니다. 길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율법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길을 따라가서 만나게 되는 것이 예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율법을 길 안내 삼아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버지를 품었던 것처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를 품어야 합니다. 예수를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같은 생각, 같은 존재의식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 몸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나만의 몸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공유하는 몸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영을 우리 안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나의 영과 그의 영이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품는 것은 몸으로,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이전에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과 앞으로 이어질 신앙의 후배들과 깊은 연대감을 갖게 합니다. 예수의 몸은 교회와 교회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교회와 내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존재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는 나를 나 이전의 신앙인과
나 이후의 신앙인을 연결시킵니다. 신앙의 연대 속에서 나는 개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를 품으면 우리는 언제나 옳은 편에 있게 됩니다. 그를 품으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통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옳은 편에 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옳은 편에 선다는 것은 정의 편에 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편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리가 정의고 진리고 사랑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품으면 우리는 생명을 품는 것입니다. 생명을 품는 사람만이 생명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품었던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품었을 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을 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을 따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첫째, 예수님을 품기 전과 품고 난 이후의 삶에서 자신에게 달라진 가치관이 있다면 삶의 경험담을 토대로 자유스럽게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게 하는지 진솔하게 나누어 봅시다.